김정혁을 맡았을 때제 걱정은 우선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여야 되는데 좀 어려 보인다는 소리 들어서 그게 많이 걱정이었거든요. 자랑 아니고요. 근데 그 막상 분장을 해놓고 머리를 2대8로 딱 가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식후율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공연도 어제 한번 올려보고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다른 역할들은 저승의 인물들이고 판타지적인 인물인데 저 김정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중에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관객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